안녕하세요. 쇼핑몰 전문 김진우 세무사입니다. 이전 시간에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구입한 상품의 비용 처리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 쇼핑몰의 장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쇼핑몰을 떠올리면 가장 쉽게 생각하고 이제 많이 있는 쇼핑몰 종류가 바로 의류를 판매하는 쇼핑몰입니다. 실제 제가 관리하는 업체들 중에서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의류 쇼핑몰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태를 보면은 의류가 실제로 온라인 판매를 주도적으로 이끌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장 쉽게. 그래서 지금은 저희 거래처들도 그렇고 실제로 보면은 정말 다양한 형태의 물품들을 쇼핑에서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지금은 스펙트럼이 넓어진 것 같아요. 같습니다. 일단 오늘은 의류 쇼핑몰을 운영 또는 관리하고 있는 분들은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장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를 언뜻 보시면 그냥 일반 영수증이랑 좀 비슷해 보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장기 안에는 정말 간단한 거래 정보만 들어가 있습니다. 정말 아주 기초적인 거래명세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옆에 간이 영수증을 보시면은 간이 영수증에는 뭐 사업자 등록번호, 상호, 주소지, 업태 종목, 금액, 날짜, 정말 다양한 정보들이 좀더 체계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간이 영수증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 내용만 보면 간이 영수증일 뿐 저희 신용카드 매출 전표, 적격증빙과도 거의 유사한 정보를 갖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간이 영수증을 받을 때 일반적인 소모품이라든지 정말 3만 원 미만의 비용은 간이 영수증으로도 비용 처리가 가능하고 그 이상 금액이 되더라도 철물점 같은 소액의 금액들을 영수증을 많이 받는데 거기에 반해서 이 장기라는 거는 저희 의류 쇼핑몰에서 의류를 상품 대금을 주고 그리고 의류를 가져올 때 받는 거래명세표이기 때문에 금액 단위도 크고요. 상당히 중요한 정보를 갖고 있는. 그래서 장기의 역할이 일반 영수증의 역할과 같이 볼수 있느냐? 사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세무서에서는 간이 영수증은 금액도 작고 금요가 작아도 정보가 충분히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비용으로 인정을 거의 해주지만 우리 상품 매입 같은 경우는 5만 원, 10만 원도 있을 수 있지만 100만 원, 1000만 원까지도 금액이 갈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정보조차도 없는 형태의 장기 거래명세표를 가지고 비용으로 인정해준다. 실제로 거의 비용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대신 어떤 역할을 하느냐? 실제로 동대문이나 남대문 같은 의류를 도매하는 곳에서는 해당 장기를 주는데 이 마벨이라고 써 있지만 실질적인 사업자는 또 다른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서로 간에 우리가 의류를 판매자가 의류를 어떤 거를 얼마에 어떻게 줬고 그리고 구매자는 어떻게 매입을 했고 이거에 대한 실질적인 이제 서로 간에 확인하는 정보이고 이거를 나중에 모아서 부가세 신고 때 세금 계산서를 요청을 합니다. 부가세를 더 주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정말 그런 역할만 하는 거지 영수증의 역할조차 할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장기라는 형태가 중간에 존재를 하는구나를 충분히 아셔야 되고 많은 사업주분들이 장기가 영수증으로서 이거 있으면 비용 처리가 가능하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실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충분히 신고 시기에 이 장기 부분들을 가지고 실제로 입찰 금액과 그리고 혹시라도 대리사입을 했을 경우 그 대리사입 삼촌에게 비용을 주었던 부분들 충분히 체크하셔서 세금계산서를 꼭 수취하셔야만 비용 처리가 될 겁니다. 지금까지 의류 쇼핑몰의 장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어떤 업종이든 간이 영수증이나 거래명세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나 저희 쇼핑몰은 이 장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의 관리에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쇼핑몰 전문 김진우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